네, 안녕하세요. 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저희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짜 무당이 판치는 현실이라고 여러 시청자들이 댓글을 다세요. 저도 무당이지만 내가 남 욕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되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 되는데 때라는 건 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가정이 있잖아. 지금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러니까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열매의 씨를 못 그렇죠. 거는 거네요, 이게 지금. 열매가 잘 익어야지 그래 건드려 터진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래. 귀신이 보여 내림꾼. 사람이 보면 점이 나와요, 내림꾼. 또 하나 보면 느낌이라는 게 내림꾼. 귀신이 봐요, 내림꾼. 다 그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신보다 잡신이 점이 더잘 나와요. 두불이에요. 무당이 지금은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냐. 아니면 이게 잡신이 안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꾼 3번 하는 게, 왜? 무당집 가면은, 대표님도 몇년 전을 봤을 거 아니야. 어쨌든, 점집마다 점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무당에 일단 중심도 중요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냐, 응? 아니면 안 간다 가면 이걸 대접을 해가지고 자정을 시키냐.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잠깐 자정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무당이 되냐. 근데 열매에다 익지도 않았고, 두 번째 무당인데 걔가 무당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요즘 그래요. 공장이야. 공장이라고. 내림꾼? 꿈이 보여, 내림꾼. 귀신 보여, 내림꾼. 한층 애들로 내림꾼. 다 공장이에요. 난 그건 아니라고 기우가 봐. 진짜. 이 사람이 옛날 때는 우리가 무당 되기 전에 그 옛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 당시에 무당이 전에 그 실엄마 사람한테 거기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시댁살이를 하는 거야 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일하는 방법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집집마다 다녀가지고 건립을 다녔어 쌀 받아오고 곡식 받아오고 콩 받아오고 옛날 때 지금 먹을 게 많아가지고 버리고 그러자 옛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릿고개가 있기 때문에 뭐 밥을 안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돈이잖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무당했다고. 그게 건립이야. 그래서 건립대감. 돈을 투자까지 우리가 순수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건립하면 계신 있는 반면에 건립이 돌 닦았다 나중에 전화도는 왜? 순수라는 게 그게 있잖아.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지. 이 사람은 건립에 있는 대감을 모셨다면 대감하면 있는 거고 또두 번째는 돈을 더 닦았다 나중에 들어올 수 있을지 전화에. 그리고 여기 건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할 곳이 못 돼. 저 그럼 여기서 조금 번외적인 질문으로 혹시 진짜 가짜 무당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봤어요. 보면은 그게 딱 선생님만 느끼는 기운이 있을까요, 혹시? 말하는 행동부터 해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점이 안 나오는 거 아는데 그 점이 안 나오는 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철학을 공부를 해. 구슬 잡아. 그럼 딴 무당한테 의뢰를 해. 이런 사람도 있고. 또두 번째는 이상이 무당이 맞긴 맞는데 신점하고 철학하고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 신점 철학 타러 보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해가지고 자기 볼줄 아는데 구슬하고 싶지 않고 무당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무당이 아닌데 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타로를 배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일을 잡으면은 무속인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신점도 나오고 다볼줄 알아. 근데 자기가 구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무속인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 보이진 우리나라에 않지만 무당이 철학 바로 무당 또 스님 전 보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 됐을 것 같아? 몇 명이 됐을 것 같아?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어. 봐봐 길거리에도 있잖아. 100만이 넘는다고요. 많긴 많은데 저도 무당이지만은 내림꾼 잘못하면 인생 좋아지고 또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당이 아닌데 하나가 있다면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당 점을 안 내는데 철학을 풀어놔. 어떤 사람 집에 가면 컴퓨터로 보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쪽 좀 민감한 신점은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내 개인신이기 때문에. 봐봐. 철학은, 봐봐. 같은 만약에 둘다 피니면 둘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갔는데, 갔어,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려 했다면은, 여기도 철학회사 만약에 서자란, 서 모음, 암흑의 모음을 거기 배웠어. 서, 저기 타로, 이제 철학을 배웠어. 여긴 또 미인 모음을 하는데 철학을 배웠어. 그러면 철학은 어떻게 있지만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해석하는 게 달라. 무당도 물론 마찬가지야. 무당도 오진이 있어. 봐봐, 우리가 병원 가면 오진이 있죠. 근데 무당도 오진이 있다고. 근데 이게 신이 아닌데 오진이 해가지고 내는 거 잘못해 인생 조진 사람도 많아. 이게 가르굿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내리면 잘못 받았어. 그러면은 새로운 신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올바른 신을 불러들이는 게 가리 1번 하나.
또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약 구슬 했는데 이제 이북 구슬 하고 싶어. 내가 한약도 이북 구슬이니까. 그러면은 한약에 있는 구슬 신은 받을 뭐냐? 내가 왜냐면은 어느 기본 신은 내편으로 나도 어느 정도 기본 신은 나도 놓지 모시고 있지만 다시 내가 이북 구슬 넘으면 구슬 자체가 다르잖아. 그럼 또 가리 구슬 되는 거야. 내려문에 했는데 잘못 받았어. 점이 안 나. 그럼 가리. 새로운 올바른 신 다시 불러줘. 또 두 번째는 한약 구에서 이북 구슬 또 가리. 또 예를 들면 경상도 구슬 했는데도 만약에 한국에서 이북 구슬 또 가리. 그게 가리야. 가리 구슬이야.